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 구립도서관에서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도서관 길 위에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서구 장학회가 지역 내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강서구가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지각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야근을 하는 날도 있겠죠.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직장인들처럼 실수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하니까요. 회사를 사랑하고 동료를 아끼는 그저 평범한 구성원 중 한 명이니까요.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일에 장애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강서 구립도서관에서는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도서관 길 위에 인문학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속에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치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강서 구립 등빛도서관에서는 오는 5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문학으로 우리 역사 읽기를 주제로 강의가 열립니다. 문학을 통해 역사를 읽고 다가올 뉴노멀을 대비하는 인문학적 지혜를 선조들에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학으로 우리 역사 읽기 강좌는 별도의 수강 신청은 없으며 날짜와 시간에 맞춰 해당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우장산 숲속 도서관에서는 일상의 기록을 위한 글쓰기와 드로잉 강의를 위한 함께 쓰기 강좌가, 길꽃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책과 유튜브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도서관 길 위에 인문학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강서구 지역 내 학생들이 경제적, 환경적인 어려움 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강서구 장학회에서는 2021년도 장학생 65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구민 한마음 장학금, 모범 장학금, 특기 장학금, 소액 장학금 등 모두 4개 분야로 선발하며 고등학생 25명과 대학생 40명의 지역 인재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대학생의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강서구 장학회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장학회 선발 심사위원회를 거쳐 6월 중 장학생 65명을 최종 선발해 장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도 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에서는 일시적인 장애나 갑작스런 사고로 휠체어나 목발 등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구민들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5월부터는 한층 더 편리해진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운영됩니다. 이번 서비스로 구민들이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주위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료 대여 서비스 물품은 휠체어, 목욕의자, 목발 등 20개 품목으로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구는 재활보조기기가 필요한 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코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장애인 복지과나 강서구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개관 12주년을 맞이해 경제정선미술관에서 닮음과 닮지 않음 산경유무 특별전시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제1, 2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시에는 한국과 대만, 중국에서 각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6명의 작가들의 수묵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필묵을 기본 재료로 각국의 고유한 표현 방식을 토대로 한 그들만의 회화적 기조 방식을 통해 산경 유무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구현했습니다. 우리 경제정선미술관에서는 개관 1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대만, 중국의 16명의 작가들이 함께하는 국제 수묵 교류, 닮음과 닮지 않음 특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제예술 교류를 통하여 우리 미술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수묵화가 세계 미술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대는 우리와 우리가 아닌 것,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에 혼용된 사회입니다. 이번 한국, 대만, 중국의 수묵 작가들이 펼치는 작품들을 통해 지구촌 우리 모두가 함께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정선미술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